한 대형 백화점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인수했다는 최선희 씨 자매.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어렵게 마련한 가게였던 만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있으니까 즐겁게 다 이뻐 배고 너무 이뻐 배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9층에 올라가니까 환하게 바깥에 보이는 게 어머 내 인생이 저렇게 환한가 보다 싶은 게 이게 장사는 내 노년에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게 백화점 여기서 이제 장사로서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자매의 포부는 무너졌습니다. 개업 석 달 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최선희 씨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의 퇴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지자 선희 씨는 친언니와 함께 3년여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이 힘에 부치자 한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좀 더 쉽게 운영할 만한 가게가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당시 업체 측이 소개한 가게는 백화점의 입점에 있던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회사는 간단하게 하니까 회사는 사모님 허접한 회사이고 백화점 좀 전체로 들어갈 회사 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백화점인데 그거 못 믿으면 어쩝니까 하면서 네, 우리가 보통 집을 사더라도 왜 네,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가면 모든 이런 거는 걸러서 부동산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이용 없으면 다 걸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창업 컨설팅 업체의 말을 믿고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매. 4년간 영업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운영 대금 9,500만 원, 창업 컨설팅 업체에는 400만 원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총 매출액 중 백화점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자매의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일짜야 되니까 직원들이 아 월급이 보는 것밖에 안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잘 들어가는데 이건 뭐 왜 월급을 못 받았냐고 그랬더니 저번 달도 밀려 있고 월급도 지금 보는 것밖에 안 들어와 있고. 최선희 씨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월급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한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7월 때부터 급여가 갑자기 3일 전인가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급여 못 준다고. 반만 줬나 그때 하여튼 줘가지고 한 2명 직원이 나갔어요. 계속 이제 주다가 약간 딜레이됐다가 주다가 딜레이됐다가 하다가 이제는 12월 달부터는 아예 반만 주고는 안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또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년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업체. 식자재비 정산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4월달하고 5월달, 7월달. 7월달까지 입금을 받고 12월달까지 입금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수가 3월 2일날 마지막 물건이 들어가지고 한 3,260만 원 정도. 백화점 측에 의하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미 작년 11월 채권 가압류 상태였던 것. 결국 지난 3월 영업을 중단하겠다며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자매와 계약을 진행한 1월 전부터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본사. 자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화나가지고 전화를 했었죠. 컨설팅에. 전화를 하니까 어머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면서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문제 있는 걸 갖다가 체결하게 만들었으면 자기네도 책임을 져야죠. 창업 컨설팅 업체에 부실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소개한 책임을 물었다는 선희 씨. 그런데 창업 컨설턴트가 내민 건 한 장의 합의서였다고 합니다. 컨설팅 수수료 4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창업 컨설팅 업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합의서 받은 돈 받은 게 없는데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가 됐으니까 수수료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 합의금 받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의서를 해주냐.
우리 수수료는 도가니까 수수료도 이제 안 주고 이제 일단은 합의서 이제 그냥 합의서 안 썼을 때는 그것도 안 돌려준다면서 갔어요. 그런데 본사 관계자와 통화 도중 알게 된 사실. 컨설턴트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도 2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시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건 선희 씨. 이게 2천만 원이나 줬다는 소리 듣고 보고 봤을 때는 우리는 같은 패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사모님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은 어찌됐건 이제 그쪽 회사에 돈을 준 거고 저희가 수수료로 그쪽에 받은 거예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사모님. 거기가 피해자가 될 수가 뭐가 있어요? 그 우리가 피해자들. 거긴 돈을 2,400이나 받아먹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본사의 경영 상태를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창업 컨설턴트. 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뭐 입주자 좀 만나러 왔는데요. 이사가고 옵니다. 뭐 있던 회사 이름이 혹시 맞아요? 언제 이사 왔어요? 올초에 본사의 소재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 우리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자매가 매장을 계약할 당시에 본사 대표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회사 측에 감유가 들어온 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하신 건 이유는 뭔가요? 회사가 전면에서 모든 걸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 감유 압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컨설턴트들이 회사가 네. 현재 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까요? 거의 뭐 회사가 어떤 수준까지 공유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이렇게까지 큰 잘못 또는 큰 이슈가 되리라고 사실 잘 몰랐습니다. 당시 계약 담당자는 이사로 근무했던 최 씨였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어렵게 최 씨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최 씨죠? 아니에요. 최 씨 좀 뵈러 왔는데요. 약 5개월 전 이사를 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는 최 씨. 월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막 그래서 거의 쫓아내듯이 내는 거야. 쭉 괜찮다가 2월 달부터가 그때부터 이제 찾아오기 시작. 8번에서 10번 정도는 찾아오신 것 같아요. 본사의 재정 악화에도 최 씨 자매와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담당 창업 컨설턴트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호 부부장님? 네. 네. 저희 KBS 추정 쇼핑팀에서 왔는데요. 네. 이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 아셨어요? 알았으면 했겠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합의서는 왜 제안하셨어요? 그분이 소송을 건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귀찮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양쪽에. 받았어요. 네? 100원. 100원이요? 저 계약 자체가 제대로 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답변 좀 해주시죠.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를 피해 사라지는 창업 컨설턴트. 결국 선희 씨에게 남은 건 1억 원의 은행 대출금과 죄책감뿐입니다. 언니가 힘들어지니까 동생으로서는 저만 제만 더 힘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내 가슴속에 저를 잠을 잘 못 자요. 예.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자매. 언니 역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이들이 내 편만 떠나기는 아닌가 싶어서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좀 그래요. 잘 해보려고 저거인데 도움도 되고 잘 해보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부담만 되고 지금 엄청 힘듭니다. 종목, 시설, 인허가 등 창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율해 성공적인 창업을 보장해준다는 창업 컨설팅 업체들. 그런데 일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먹잇감으로 삼기 가장 좋은 상대로 분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명 호구로 일컬어지는 초보 창업자입니다. 실제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초보 창업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임대차 계약이 5년을 잡아놨는데 저는 3개월이 남았을 때 들어간 거예요. 다시 재계약되니까 5년 3개월이다 이렇게 듣고서는 계약했죠. 저는 점주들하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전문가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기꾼이에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 사기꾼이겠죠. 우리가 만난 이 여성은 10년간 모은 적금을 모두 투자해 식당을 창업했지만 결국 두 달 반 만에 쫓겨나듯 폐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세 건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계 1위로 꼽힌다는 창업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잠시 후 늦은 밤.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직 창업 컨설턴트. 업계 1위로 알려진 A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예, 그다음에 결국에는 같은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90에서 95% 이상. 거의 다라고 해도 무방하네요. 그렇습니다. 타켓은 초보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수수료로 봅니다. 1,500에서 5,000, 1억까지 법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A 창업 컨설팅 업체. 우리는 해당 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영업직 쪽은 뭐 경험은? 영업직 경험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 보험 쪽으로 경험 있어요, 그래? 아니요, 영업 쪽은 없습니다. 창업 컨설팅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에 대해선 묻지 않는 관계자. 부동산과 뭐 업무는 비슷하긴 한데 다루는 분야는 되게 달라요. 보증금, 임대료 외에 이제 권리금 우리도 따로 많이 받아주잖아요. 네. 그 점주한테 우리 또 선고 보수 금액으로 영업비로 정당하게 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보통 이제 우리는 건당 보통은 2,30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채용을 받아요. 곧바로 취업이 결정됩니다. 출근 첫날 부여된 직급은 과장. 시작부터 직급이 과장이잖아요. 과장 아래에 맞죠? 왜냐면 저희 그래서 분야 자체가 뭔가 저희 상황을 시켰어요. 그걸 양경을 전하고 동원이라도 내면 분위기 없다. 이게 온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위치가 이렇게 보여야죠. 그런데 사무실 벽면 게시판에 붙어있는 문서 하나가 눈에 띕니다. 21개나 되는 각기 다른 회사명이 적힌 목록. 이 회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름은 다 틀립니다. 결국에는 같은 회사입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 편법을 쓰고 있죠. 원래는 회사 법인으로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각 개인 사업자 명의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예비 창업자들이 왔을 때 어디를 누르든 그 구입자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허위 광고가 걸렸을 때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가 나오더라도 적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지금 100% 다 허위 광고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A 창업 컨설팅 회사의 계열사 격이라는 21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곳에 게시된 매물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백화점 매장 매물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니요, 저희 직영이라서 그럴 일이 없는데요. 저희는 이런 걸 올린 적이 없는데 계속 뭐 확인 전화는 계속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 중에는 KBS 내에 위치한 점포도 두 개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허위 매물일까? KBS 1층 로비에서 영업 중인 카페. 우리는 이곳을 매물로 내놨는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8일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매장이 매물로 나와 있던데 혹시 내놓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내놓은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으세요? 아, 예. 여기는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 입찰로 되는 곳이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KBS 내부 건강보조식품 매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의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네요. 예, 예. 월 수익 2,800만 원을 벌 수 있다던 매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달까지 여기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완전 폐점을 했고 KBS 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A 창업 컨설팅 업체의 자회사격인 B 창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허위 매물로 확인된 건강보조식품 매장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에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도 쳐다보다 보니까는 네. 여의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뭐야, KBS 근처에? 같으면 지금 주시려면 광진구 능동 아시죠? 어린이정원. 예예예. 예. 군자라고 어린이정원 중간에는 네. 매출이 8천 정도 나는데 구정청 그리고 추석청 5월달 이때가 매출은 1억 넘어. 컨설턴트는 KBS 내 건강보조식품 매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매장을 계속해서 권유했습니다. 여기 서브웨이도 있고요. 지금 여의도에 있던데? 광고. 예? 실제 매물은 없지만 광고성 제외에서 물량을 광고. 실제 그 왜 그렇게? 왜냐면 저희는 전화받기 위한 거다 보니까. 결국 허위로 밝혀진 매물. 우리는 A 창업 컨설팅 업체와 연관된 21개 인터넷 사이트 중 두 곳의 매물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무작위로 선정된 60개의 매물 중 53개의 매물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허위 광고는 표시 광고법에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 해당 업체는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 응대 방법까지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위치와 설명해드리고 인당 확인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셨을 때 뭐 이거는 사실은 광고하는 물건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돌리시면 안 돼요. 이 예상품에 있는 좋은 거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상업상품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상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광고하는 게 사실은 좀 반항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만 광고하는 게 반항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공약하는 공약도 100% 지키지는 않아요. 업계 관계자는 창업 컨설팅 업체가 홍보하는 매물의 수익률 역시 대부분 과장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손님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1억이라는 금액 투자해서 5,600 벌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6부거든요. 수익으로 따지면 1억에 6부면 600만 원이잖아요. 일반 월급 대출받고 월급쟁이보다 더 나아요. 창업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환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려드시는 거예요. 창업.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1억을 투자하면 6부 이상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의 순수익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억 3천에 순익 670인데 이건 또 월 비용이 67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남는 게 없는 건데. 근데 여기에 월 비용은 이제 뭘 가정하고 써놓은 건지 약간 좀 이게 메인 화면에서는 창업 비용에서 월 수익이 1,2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린 1,210만 원을 버는 줄 알고 들어오는데 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또 월 수익에다가 비용을 또 이렇게 또 빼놨어요. 그럼 이게 실제 수익이 순이익이 610인 건지 저 월 수익의 개념을 순이익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기는 또 평균 월 수익이 지출을 빼고 1,2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1,210을 번다는 건지 610을 번다는 건지 이게 두 배 차이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보는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좋은 그런 자료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겠다. 저도 이 보고서만 보면 저도 다 제가 이거 지금 다 투자하고 싶은데요. A 업체는 고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실거래 매물을 확보하는 확실한 비법도 있었습니다. 주구장창 통화를 하시는 거야. 뭐 강남구든 송파구든
내가 오늘은 여기 역세권에 커피를 털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인드로 하나를 딱 잡아놓고 타겟팅 잡아놓고 거기를 전화를 다 돌리는 거야. 200통 전화는 10개 정도는 판다고 할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해뒀습니다. 가능하면 직원이 받았을 때는 사장님 안 계신다 그러면 그냥 번호를 남겨. 어디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창업회사입니다. 안 되지. 다른 그런 사업체 기관을 사찰하는 게 좋아. 손이 거짓말 해야 돼. 직접 시범까지 보여줍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저 사장님 안 계신가요? 아, 여기 저 그 프랜차이즈 본사인데요. 일반 그 일반 브랜드 저희 그 커피 본사예요. 어디 혹시 사장님이세요? 그들의 교육 자료인 뇌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화 통화 방법. 매장 앞 도로 공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타진업 점주인데 사장님하고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주름이 음료 할인 이벤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임대 관리 회사입니다. 관리비 때문에 통화 좀 해야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A창업 컨설팅을 통해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김성혜 씨. 이후 컨설팅 업체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컨설턴트들도 여러 명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좀 내고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직접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내고를 해주면은 또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권리금이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팔러 갈 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7,500에서 3천만 원까지 깎는데 네. 시간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거의 뭐 6, 7개월은 걸린 것 같은데. 그런데 계약 당일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성혜 씨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는 창업 컨설턴트. 각각 얘기를 계속 오가면서 권리금을 깎는 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게다가 계약 직전 컨설턴트는 각서 한 장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약속된 금액만 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자기네가 얼마를 더 얹어서 받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가게를 인도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걸 얘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이런 거를 저한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7,500만 원의 권리금을 3천만 원으로 깎고 인수인에게는 4,500만 원을 받아 1,5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영업자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자기가 급해지면 권리금이 떨어져요. 하지 마시라고. 이상하셨게.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파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이러면 아무 생각하다가 두 달 뒤에 세 달 뒤에 연락 와가지고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될 것 같아요? 3억에 불러? 1억 5천? 반토막이 나네요. 그냥 저거 그러니까 이러고 안 끊어 또 안 끊어 전화해서 자기 형님이 자금이 부족하다 이거 이만큼 맞추시면 바로 제가 혼자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라 이런 식으로 상황에서 권리금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비법이 정리된 내부 교육 문건. 사장님 같으면 권리금이 비싼 점포를 사겠습니까? 권리금 비싼 점포는 절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사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이지 주인이 바뀌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권리금을 싸게 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권리금에 저희가 업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5천만 원짜리 매장이다. 근데 제가 7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2천은 저의 수수료가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들어오시는 손님한테 저희가 또 따로 수수료를 지금은 현재 뭐 300에서 500 정도 부르고 있고 얼마짜리는 얼마까지 만들어 보셨는데 빌딩 오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무관리로 줘라 해서 제가 크게 스스로 가져간 거는 1억 2천. 우리는 A창업 컨설팅 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금액을 가게 주인분들이 자진해서 내려주는 거지 우리가 뭐 말다라고 능력있다고 해서 내린다? 저는 그거는 좀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게 주인분들이 내려주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또 내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권리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적힌 교육 자료를 내밀자 곧바로 말이 바뀌는 임원. 자, 이게 문건의 이거 내부 자료거든요. 네, 네, 보고 드릴게요. 아시는 거 어차피 뭐. 예. 근데 권리금 깎는 게 나쁜 행동이에요. 자기가 취급하는 물건을 싸게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을 등록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정보를 드리고 판단의 주체는 그 작업하신 분이지 저희가 판단을 해라 말아라 한다고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제공은 했죠.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우리 말만 믿고 이게 가게가 1억짜리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고 계약하실 분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